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ING의 세 가지 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투부정사의 명사, 형사, 부사적 용법을 했는데, 이 ING도 똑같아요. 자, ING에 우리 명사적 용법을 동명사라 이름을 붙였으며, ING에 형용사적 용법을 분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ING의 부사적 용법을 분사, 구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ING의 명사적 용법을 동명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똑같아요. 명사가 들어간 자리는 주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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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어자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가 더 첨가됐네요. 뭐가 첨가됐어요? 전치사 뒤에도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나 ING가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 나오는 ING도 목적어자리로서 명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주어자리는 우리의 동사 앞자리, 목적어자리는 뭐예요? 일반 동사 뒷자리, 그 다음에 보어자리는 비동사 뒷자리를 보어자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랑 똑같아요. 찾는 방법은 자리와 해석입니다. 찾는 방법은 자리와 해석. 해석이 안 되면 마찬가지로 이 ING의 세 가지 용법을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예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나오는 스터링 하드가 이때 이즈가 동사예요. 동사. 동사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어자리라고 그래. 주어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동명사라고 합니다. 자,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공할 한국에서. 자, 2번 가봅시다. 2번에요. 이게 비동사잖아, 이거요. 비동사 뒤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걸 보호자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selling clause가 무슨 뜻이야? 보호자리야. 보호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3번에 나오는 이 speaking ill of, 그러면 헐뜯다, 이런 뜻이요. 이때 나오는 hate은 싫어하다, 싫어하다. 이렇게. 이 동사야. 동사 뒤에 나오는 이것은 목적어 자리야.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4번 가봅시다. 이때 나오는 at이 전치사야. 자, 전치사 뒤에 나오는 at, 마찬가지로 명사적 용법입니다. 왜? 목적어 자리. 자, 다음 ing의 형용사적 용법 분사에 대하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동사 뒤에 보호자리 있잖아요. 아까 이때 명사적 용법이랑 함께 나왔었는데요. 자, 이때 이거 한번 봐봐요. 이 비동사 뒤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동사.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오는 ing는 명사적 용법 아니면 형용사적 용법이야. 구별하는 방법은 해석입니다. 해석. 자, 이거 해석해볼게요. 그녀의 첫 번째 직업은 차를 파는 것이었다. 자, 비동사 뒤에 나오는 ing가 뭔가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는 차를 팔고 있었다, 뭐뭐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분사, 즉 ing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주어가 주로 사물이면 이건 명사적, 주어가 사람이면 주로 형용사적 용법. 정확한 구별 방법은 해석을 해야 되겠다. 뭐뭐 하는 것이다, 명사적 용법. 뭐뭐 하고 있다,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그 지각동사 아시죠? 듣보는 듣다 보다 느끼다, 뒤에 사람 뒤에 동사의 원형이나 ing가 오잖아요. 이때 나오니 ing도 그냥 외워요. 지각동사 뒤에 사람 뒤에 ing, 이것도 뭐요? 분사더라, 분사. 자, 해석합니다. I saw, 나는 보았습니다. saw가 지각동사죠. 그 소년이 공부하고 있는 것을. 지각동사, 사람, ing. 마찬가지로 이것도 분사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4번부터 이 감정의 타동사 여러분 기억납니까? 누구를 깜짝 놀라게 하다, 슬프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도 전부 다 분사입니다. The exciting game, 그 흥분시키는 게임은 나대의 법비죠. A가 아니라 P다. exciting, 재밌는 것이 아니라 지루하다. 이때 나오는 boring, exciting, exciting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분사라고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우리 명사 앞 또는 뒤에 나오는 ing나 pp가 있죠. 이걸 분사라고 하죠. 해석은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가지고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이 되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분사라고 그래요. 분사. 명사 앞이나 뒤에 해석합니다. The barking dog. 그 짖고 있는 개는 seldom bite. 거의 물지 않습니다. 짖고 있는. 해석이 어떻게 해요? 뭐뭐 하고 있는. 우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사라고 합니다. 6번 갑니다. 해석해볼까요? 그게 짓고 있는 전치사 뭔것을 보고 듣고 그 아이를 보고 거의 물지 않는다. 이번에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이때 나온 ing도 뭔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뭐다? 분사가 되겠습니다.
7번 갑니다. 마지막. I know the carpenter. 나는 그 목수를 압니다. 어떤 목수죠? 수리하고 있는 the cart. 그 수레를 수리하고 있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명사 앞뒤에서 뭐뭐 하고 있는. 마찬가지로 분사는 우리가 구별을 하려면 뭐 어째야 되겠다?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다. 명사 앞뒤에서 뭐뭐 하고 있느냐라고 해석해야 된다. 비동사 뒤에 나와가지고 뭐뭐 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해석이 되면 분사다. 그 다음에 직악동사 뒤에 나오는 ing. 직악동사 뒤에 나오는 ing도 분사고,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도 분사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ing의 부사정용법 분사구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이렇게 세 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ing 용법 세 개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왜? 뭘로 구별해? 콤마로 구별합니다. 콤마. 이렇게. 자,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딱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분사구문이야.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콤마 뒤에 이렇게 ing가 나왔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분사로, 즉 ing나 pt로 구문,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구별은 어떻게 한다? 콤마로 한다. 1번 예문 봅니다. ing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가 나왔어? 이렇게 콤마가 나왔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 분사구문. 해석은 다 우리 구문독해서 해석 열심히 많이 했었잖아요. 기본 해석은 뭐뭐 해서죠. 받아서, 아, 녹아있네? 받지 않아서. 답장을 받지 않아서 다음을 썼습니다. 그녀에게 다시. 자, 다음은 was standing이 서 있습니다. 어, 비동사 뒤에 나온 ing가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네. 우리는 이것을 분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standing은 분사죠. 바위는 뭐뭐 옆에, fireplace, 벽난로 옆에, 콤마 이제 뭐뭐 하면서 읽으면서 그 교과서를. 자, 이 분사구문의 형태는 해석할 필요도 없이 뭐예요? 콤마의 유무, 콤마 있냐 없냐로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사구문을 가르치는데 해석해봐 안해봐? 안해봐. 그러면 우리 일반 학생들이 해석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중2 또는 중3에서 주로 잘 나오는 건데, 중3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명사 앞에 뭐가 나와? ing가 나와. 근데 이 명사 앞에 나오는 ing가 뭐예요? 동명사가 될 수가 있고 분사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명사 앞에 나오는 ing는 뭐예요? 주로 분사였다. 근데 우리가 해석으로 해가지고 명사 뒤에 명사 앞에 나오는 ing가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이 되면 분사고, 뭐뭐을 위한 그러면 동명사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봐볼까요? 담배 피고 있는 소녀. 뭐뭐 하고 있는 소녀. 분사. 담배 피고 있는 방.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담배 피고 있는 방. 그래서 뭐예요? 담배를 피기 위한 방. 그래서 흡연실. 이때 나오는 이 스모킹 룸은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걷고 있는 소녀. 분사. 걷고 있는 기계. 아니요. 걷기 위한 기계. 그래서 우리가 워킹 머신, 그러면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우리 걷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전부 다 워킹 머신이라고 합니다. 자, 워킹 딕셔너리요. 걸어다니고 있는 사전. 어, 사전이 어떻게 걸어다녀?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박학다식한 사람은요, 걸어다니고 있는 사전, 박학다식한 사람을 워킹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분사입니다. 자, 걸어다니고 있는 지팡이, 걷기 위한 스틱, 막대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팡이라고 하고요. 자고 있는 소녀, 분사. 자고 있는 가방, 아니 자기 위한 가방. 침낭, 동명사. 씻고 있는 소녀, 분사. 씻고 있는 기계, 씻기 위한 기계, 세탁기. 점프하고 있는 소년, 분사. 점핑 로프는 뭐요? 점프하고 있는 줄 아니죠. 점핑을 하기 위한 줄, 그래서 줄넘기, 그래서 여기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중학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밑줄진 부분은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요. 당연히 자리와 해석으로 찾아야 되겠죠. 화면을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분사구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멈춰! 자, 이팅이죠, 이팅.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해리는 그렸습니다. 뭐야? 고양이를죠? 뭐야?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분사가 되겠죠. 봐라. 그 울고 있는 소녀. 그 울고 있는. 분사가 되겠죠? 자, 주어가 비동사 뒤에 나와 있죠. 주어가 사람이고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 당연히 분사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지금 is죠. 그 다음에 이게 주어 자리잖아요. 그죠? 우표를 수집하는 것은 나의 취미다. 당연히 이건 동명사.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I know, 나는 압니다. Many American students, 많은 미국의 학생들을 명사 대 ing, 뭐뭐
하고 있는, 국어를 배우고 있는. 자, 2번도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답 한번 찾아봐요. 답몇 번입니까, 여러분?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은 뭐요? 동명사가 되겠죠? 그녀는 즐겼다. Playing the piano, 치는 것을. 자, 동사 뒤에 나와가지고 을을로 해석이 됐네요. 우리는 이것을 목적어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명사. 자, shocking, 충격,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나는 들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뉴스를. 그로부터 분사. 자, curb this sleeping child는 덮어라. 이 자고 있는 아이. 자고 있는 아이, 그러니까 당연히 분사. 자,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 나오는 이 ing도 마찬가지로 뭐다? 분사. 5번, 그 소녀는 입고 있는 파란 모자를 지운이다. 자, 명사 뒤에 나오는 ing, 뭐뭐 하고 있는. ing의 세 가지 응용법, 동명사, 분사, 분사 구문을 여러분 공부해 봤습니다. 구별 어떻게 해요? 자리와 해석입니다. 해석이 안 되고는 문법이 완성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